전백의 도령이 계집구실 못하게 해달라고 내게 은절을 건넸더냐? 맞소. 이 전백의 도령이 틀림없소. 전백이? 네 감히 누굴 모함하는 게냐? 도령한테 받은 돈이요. 돌려드리겠소. 네 이래도 시침을 잡았댈 셈이 드냐? 어찌할까? 당장 금부에 끌려가 치덕원을 맡겠느냐? 아니면 난정아, 당장 이 자리에서 사내구실을 못하게 만들어줄까? 난정, 용서해다오. 우린 피를 나는 동기간이 아니냐? 피를 나는 동기간? 어머니께서 친정으로 내치심을 당한 신후에 내가 눈이 어떻게 뒤집혀졌나 보다. 허면 내게 몇 가지 약조해 주실 수 있겠소? 약조? 왜? 아, 아니다. 내 뭐든 네가 시키는 대로 다 하마. 난정아, 어떻게 했길래 저 괴차반이 꼬리 살인 강아지 꼬락서니로 나가는 거이네? 걱정 마. 앞으로는 두 번 다시 너한테 해코지하지 못할 거야. 전하, 서원부 대사원 조광조 면대를 청하고 있사옵니다. 들라하라. 예, 드시지요. 대사원, 어인일이요? 전하, 지금 조정은 3사 대관들의 사직 요청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대사성의 사직 요청으로 성균관 유생들이 권당의 조짐까지 보이고 있사옵니다. 전하께서 3사의 주청을 간합지 않으시오면 전국의 선비들과 유생들이 3사의 주청에 합세하여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사옵니다. 지금 과인을 위협하는 게요? 위협이라니, 당치도 않으신 말씀이시옵니다. 전하께서는 지금 가짜 공신 76명을 지켜주시기 위해 조선의 수천 수만의 선비와 유생들에게 등을 돌리려 하시옵니까? 과인에게 조금만 더 상냥할 여유를 주시오. 전하, 그리하오면 실기하시옵니다. 과인은 군주의 자리가 이리도 미약한 것인지 미처 몰랐구려. 알았어. 내 정함의 뜻대로 따르리다. 전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헌데 대사. 예, 전하. 대사원은 목자득국이란 말을 들어보았는가? 예, 전하. 대사원 생각엔 목자득국이란 말을 누가 지어냈다고 생각하는가? 신의 생각엔 누가 지어낸지는 알 수는 없사오나 새 왕조 태동에 대한 기운을 알리는 징조이었고 새 왕조에 대한 백성들의 염원을 담은 글귀라 사료되옵니다. 백성들의 염원을 담았다? 예. 물러가도록 하오. 예. 목자 득국이란 목자가 나라를 얻는다는 뜻이지만 주초 위왕과 같은 파자의 원리로 풀이해보면 목자와 자자가 합쳐져 이가 되니 곧 이씨가 나라를 얻는다는 뜻이 된다. 이 말은 고려 말에 널리 퍼져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창건하는 데 정당성을 부여해주기도 했다. 중종 역시 같은 이유로 주초 위왕을 보면서 걷잡을 수 없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전하, 신 홍경주 어명을 받잡고 입궐하였나이다. 남양군, 과인은 3사에서 주청한 전국공신 76명의 위훈을 모두 삭제하기로 정했소. 남양군은 과인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는가? 전하,
어찌 신하 된 자가 군주의 잘잘못을 따질 수 있겠사옵니까? 신과 전국 공신들은 오직 전하의 의에 따를 뿐이옵니다. 과인의 뜻에 따르겠다. 과인에게 잘못됨이 있어도 그리하겠는가? 전하께서는 이 나라의 군주이시자 주인이시옵니다. 감히 누가 상의 명을 거역하겠사옵니까? 과인이 전국 공신들의 위훈을 삭제하려는 것은 과인이 결단을 내린 일이나 그것이 과인의 뜻은 아니오. 받으시오. 전하, 이것이 무엇이옵니까? 이 속에 과인의 진정한 뜻이 담겨있어. 남양군께서는 과인의 심중을 잘 헤아려줄 것이라고 믿소. 허면 전하께서 삼사의 주청을 간합하시는 전교를 내리신 연후에 남양군께 밀지를 내리셨단 말인가? 예, 마마. 김상궁. 예. 당분간 조정이 급박하게 돌아갈 것일세. 전하께 오서 누굴 만나시고 무슨 말씀을 나누시는지 시시각각으로 내게 통기하여 주시게 아시겠는가? 예, 분부대로 따르겠사옵니다. 내 자네에게 물을 말이 있어서 찾았네. 아무나시 없어서. 자네도 이것을 보았으리라 믿네. 마마. 주초 위양이라고 새겨진 이 나뭇잎을 전하께 오서 어찌하시게 되셨는가?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지밀한의 일을 죽을지언정 어찌 입밖에 발설할 수 있겠사옵니까? 자네가 근자에도 경빈 처소에 자주 발걸음을 한다 들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 중전마마, 차라리 세인을 죽여주시옵소서. 알겠네. 물러가게. 예. 엄상궁, 지금 당장 새 빈들을 불러들이게. 예, 분부대로 거행하겠나이다. 빈들은 내 앞에서 한 맹세를 기억하시는가? 예. 빈들은 내 앞에서 이 나뭇잎과 무관함을 소명했고 만에 하나 이것과 연관이 있음이 밝혀졌을 시에는 목숨을 맡기겠다고 맹세를 하였느니 아직도 그 맹세에는 변함이 없는가? 예, 마마. 내 이번 일을 전하께 고한 자가 후원 나뭇잎에 굴러 글자를 써서 일을 벌인 자와 같은 자라고 확신하네. 신첩, 아뢰옵기 황송적사오나 중전마마께서 성급하신 판단을 하시는 것은 아니온지 심히 우려되옵니다. 성급한 판단이라? 예, 마마. 신첩의 소견엔 이번 일을 전하께서 아시게 되오면 조정이 발칵 뒤집어질 수도 있는 일이라 생각되옵니다. 조정이 혼란에 휩싸이면 후궁전에 누구에게도 득이 될 리가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온데 감히 누가 전하께 고하겠사옵니까? 허나 네, 그자가 누군지 바로 찾아내요. 어떤 이득을 보려 하는지 알아내려고 하미요. 마마께서 함구령을 내리신 이후에 전하께서 어느 처소를 납치셨는지를 알아보시오면 답이 나올 것이라 사료되옵니다. 경빈, 하면 이 사람이 전하께 고하였단 말이오? 사리를 따져보면 그렇다는 말이지요. 뭐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음은
여기에 계신 빈들도 잘 알고 있을 게야. 이번 일이 누구의 소행인지는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야. 그 전에 당신이 골 밖으로 내쳐질 줄은 어찌 모르는가? 여기 앉아있는 빈들 중에서 무슨 속내를 가지고 이번 주초위왕의 일을 꾸민 자가 있다면 당장 접도록 하게. 내 명을 듣지 않는다면 내 손으로 빈들의 새 치혈을 잘라낼 것이야. 뭐라? 새 치혈을 자르겠다. 중전마마 주상전하나. 전하, 납시셨사옵니까? 중전, 중전이 어찌 과인을 이리 기망하는게? 전하, 기망이라니요? 과인이 중전에게 그리도 자중 또 자중하라 일렀거늘 어찌 빈들을 불러들여 주초위양에 대해 추궁을 하는게? 전하, 신첩은 그 입 다무시오! 전하, 다무시오! 다무시오! 중전이 지금 하시는 일이 조정일에 관여를 하는 것임을 어찌 모르신단 말이오? 중전께서는 여기 있는 빈들을 나무라시지만 말고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시. 중전, 정녕 폐서인을 자초하시려는 게요. 빈들은 그만 물러들 가시오. 어서요. 과인이 분명히 말해드리다. 중전께서 한 번만 더 조정일에 나선다면 내 정령 가만히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이오. 과인의 말을 명심하시오.